여러분 안녕. 조명 여기가 괜찮네. 제가 이렇게 인트로를 이렇게 찍어보는 건 데뷔 이후 로그 처음인 것 같은데, 저희가 로그를 찍었대. 이런 게 너무 아주 어색해가지고 저희가 눕방을 찍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쳤나요? 눕방을 위해서 이렇게 귀여운 머리띠도 차고 귀여운 파자마도 입었습니다. 이렇게 파자마를 입고 저희가 로그를 찍으러 왔는데, 그러면 지금 과연 멤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집중치에 가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왔네요. 네, 다시. 응? 뭐 하고 계셨나요? 나? 잠옷 입고 수영 받고 그랬지. 아, 그래요? 응. 근데 어때요, 눕방 하는데? 좋아.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사람.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아, 저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와, 두미 데려오는 날에 밤새 저 바다 그 노래랑 춤이랑 안 맞은 것 같아요. 첫 잔을 보냈네요. 네,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눕방을 처음 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눕방 잘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설레요. 잘 건가요? 저는 절대 그 카메라 촬영용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현실 모습으로. 네, 그러면 눕방으로 이행시 한번 해주세요. 눕고 싶은 방송 출연. 방. 방방. 아, 이제 여성이 형도 끝났네요. 방방. 안녕. 네, 다시 왔습니다. 눕고 싶다. 방. 방에서? 오케이. 새로운 N행시의 달인 탄생했습니다. 네, 그러면 부. N행시 부? 네, 집중 취재 왔습니다. 뭐예요 오늘? 잘 때 원래 선글라스 끼세요? 네. 당당하시네요. 네. 잘 때 원래 그렇게 머리띠 차고 자세요? 네. 당당하시네요. 원래 이렇게 깔맞춤을 좋아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사람 가겠습니다. 뭐야? 네. 복았네요. 머리요? 네, 머리를요. 네. 볶았네요. 네. 볶음밥이 먹고 싶다. 네, 다음이요. 근데 지금 입술을 바르고 있네요. 큐? 중호야. 중호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핑크 좋아하시나요? 네, 저. 근데 이거 핑크 이거 안경이요? 네. 아, 근데 왜 생크림은 입는데 왜 핑크림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야? 생크림이랑 핑크림이랑 뭔 상관이야? 아, 종모야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 너 약간 그런 개그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은 아, 다 이런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거죠. 분위기 안 띄우죠. 띄우려고 띄워지지 않잖아. 지금 기분 좋잖아요. 지금 다 알아요. 야, 그냥 민기가 몇 번 받아줬어. 너가 몇 번 받아줘서 그래. 내가 생각엔 종모가 잘못 키웠어. 저희 엄마 아빠가 키워주셨는데? 야! 내가 너 내가 또 재워주고 어떻게 재워주는데? 내가 항상 랩으로 재워줘. 랩으로 종호 자기 전까지 내가 핸드폰으로 소리 키워놓고 보고 오거든. 그 소리를 재워주는 거야. 오케이. 성화 형의 오늘 옷 컨셉은 뭔가요? 저요? 저 귀요미 하고 싶었는데 귀요미 하고 싶었는데 귀요미 옷이 없어. 오늘 성화 형 옷이 문제일까요? 귀요미 하고 싶어요? 네. 한번 귀요미 한번 해봐요. 오늘 눕방 기념 애교 3종 세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알아요. 하나 둘 셋 뿅. 검열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대기실 상황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화의 TMI 시간입니다. 오늘 보시면 짠, 잠옷을 입고 왔어요. 파자마 잠옷을 입고 브이라이브를 할 텐데요. 네, 곰돌이 윤호가 등장했습니다. 윤호는 오늘 흰색으로 입고 왔는데, 저희 곰돌이 윤호 씨는 오늘 컨셉이 어떤 건가요? 곰돌이죠. 네, 아주 순백한 곰돌이. 확실히 다리가 기니까 이게 사네요. 확실히 이게 또 세트는 아니지만 또 깔맞춤으로 윤호랑 닮은 곰돌이 한 마리. 닮았다. 근데 닮았어요? 네, 오늘 이쁘네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가세요. 다음 인터뷰자 불러왔어.
인터뷰장이에요. 자, 여기 있으세요. 여기가 조명이 잘 받아요. 네, 제가 네. 보조 인터뷰에. 아, 윤수 씨 옆에 계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잠옷만 입으려다가 네. 안에 반팔 티도 있고 안에 레깅스도 입었거든요. 다 비춰가지고 이게 사실 시스루예요. 보시면 네, 알겠지만 지금 시스루라 팔쪽 보여주세요. 팔쪽 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바진 레깅스도 있고 여기 반팔도 입었잖아요. 반팔도 입었어요. 오케이. 네, 물론 제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원래 잘 때리면 아닙니다. 아 왜 모든 걸 아니요? 아 네 방송이라서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자 우리 산이는 예. 컨셉이 어떤가요? 오늘 잠옷 컨셉 오늘요? 뭐 같아? 약간 산이 일상 같은데? 맞아요 산이 가운 자주 입어요. 그 저희 맞아요. 투어 때 산이가 이번에 그 잘 때 입는 거예요. 첼시 구장에 가가지고 가운을 하나 샀어요. 맞아요. 그 토로 가운도 정말 애용했었어요. 안에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잘 못 입어요. 안에 안 입어요 아무것도. 저는 편한 옷만 입어요. 가운만 입어요. 가운만 입는 게 제일 편. 이러고 이제 가끔씩 제가 볼 때 부끄러워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은이 속옷 입는답니다. 상상은 잘 해요. 궁금한데? 속옷은 무조건 입습니다. 오케이. 오늘 눕방 때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눕방 때요?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것보다 걱정인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눕방 취지가 이제 약간 굿나잇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또 대환장 파티로 만들어 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네요. 그리고 저 그거 있어요. 저 축하해줘요. 저 살쪘어요. 아 맞아요. 산이가 살찌우기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이걸 잘 아니라고 지금. 아니 남들은 모르겠지만 산이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맞아요. 엄청 마른 게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찌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좀 결과가 보이겠어요. 성호 형 좀 찍었어요? 성호 형 좀 찍어줄까요? 저요?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성호 씨? 네. 오늘의 의상 컨셉? 저 컨셉은 그냥 약간 귀여워. 바깥에서 입고 다닐만한 그런 느낌. 그러게요. 그래요? 약간 네. 나중에 무대 의상으로 한번 입어도 될 것 같은데. 무대 의상이요? 네. 제가 여기다가 유성매지고 넥타이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나중에 그런 것도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옷 입고 이제 코스프레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 좋다. 또 심지어 저희가 이런 컨셉을 금방 소화해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집에서 잘 때 투어 때 투어. 네. 이런 잠옷을 많이 입고 남색깔 잠옷 아 맞아 브이라이브도 한 적 있었거든요. 기억해 여성이랑 저는 되게 이런 잠옷 입고 진짜로 많이 자는 약간 맞아요. 호텔 복도에서 잠옷 입고 지낸 건 다 성화요. 맞아 성화 형 오늘 눕방 때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저는 ASMR 되게 해보고 싶어요. 오 기대된다. 매 VM마다 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ASMR을 하고 싶다 하고 또 제가 잘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무리 피곤해도 ASMR 듣고 자거든요. 왜냐면 또 저희가 ASMR이 또 뜻깊은 게 멤버들이 데뷔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ASMR 버전을 했어요. 그랬기 와, 언제 때문에 언제 쪽이야 이거 안녕하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 이름은요 박성환이에요. 오랜만이다. 잘와 항상 붙이죠 프링크스 이런 거 하고 다른 멤버들도 이제 하러 갑시다. 불러볼까요? 좋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자, 멤버들을 납치하러 가는 7월 여상씨 급한 일이에요. 얼른 오셔야 돼요. 자, 얼른 오세요. 감독님 부르셨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C 성화고요. 네. MC 윤호입니다. 네. 자, 오늘 의상 컨셉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카메라를 찍으러 하겠습니다. 내가 뜰게요, 내가. 아, 네. 나 오늘 카메라 감독입니다, 저는. 아, 오늘 의상 컨셉으로 네.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그거예요. 그 뭐지? 그 베이컨이에요. 베이컨이요? 아, 방송 못했어요. 조식에서 오늘, 많이 봤는데. 네네. 오늘 네. 조식 컨셉이 너 조식에 있더라. 네. 자 잠깐만 이분 들어오시기 전에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아 네 소개해주세요. 오늘 여성이 메인 비주얼 아닙니까? 아 네 오늘의 메인 비주얼 따로 있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뚜뚜 왕자 정우혁 뿌르르르 저요 말을 꺼내 뚜뚜 왕국에서는요 네.
혹시 선글라스 필수템인가요? 네, 자기 전에 선글라스 끼고 자요. 아, 우연 아, 자기 전에 생폼 사. 우연 원래 잘 때 이거 선글라스 맨날 끼고 자거든요. 네. 오, 지민은 아, 수토님 갖고 왔네. 네. 검생폼 사. 아, 오늘 한국에서는 무조건.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걸 끼고 자면 물을 돌릴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돌려요? 잘 보세요. 네. 잤잖아요. 네. 또또 오와 참 우와 역시 뚜뚜왕자 얘 또 뭐야 그치 뚜뚜왕국에서 뭐다? 자기 전에 선글라스 켜야 돼 의사 선생님 같은데 어 괜찮다 와 느낌 괜찮다 형 유니크하다 지금 와 한 번씩 그 우야의 파트를 한 번씩 해볼까요? 어 너 어디선가 말을 꺼내 그렇지 성화 형 어디선가 말을 꺼내 통과! 아! 미니카다 이놈! 기다려!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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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된다! 기다려! 아니, 정유인데? 이걸 못 살려? 5, 6, 7, 8, 어디선가 말을 꺼내! 아, 여러분은 지금 늦방 비하인드를 보고 계십니다. 멋있다. 사실 진행자 나였거든? 아, 형이 진행자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 촬영을 하고 온다 뿅 하면은 아마 그 브이라이브 하면은 바뀔 거야. 오 좋다. 오 좋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내가 카메라를 밑으로 가요. 위로 가요. 위로 가. 위로. 위로. 자, 오케이. 성화의 팀은 여기까지였고 이제 브이라이브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까지. 알았어. 말을 해줘. MC님이 살짝 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게 포인트. 안녕. 아니, 안녕. 저 촬영을 했어요. 여기가 안녕하면.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앞에 뭐 하고. 안녕할 때 같이 할게요. 저희는 브이라이브에서 봐요. 안녕. 하나 둘 셋. 오케이 점프도 안 먹고.